백신에 관한 국민의 이 불안은 두 가지입니다. 얼마나 빨리 백신을 조달해서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그 백신이 안전하냐 두 가지 문제입니다. 정부가 꾸물거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특히 우리 야당이 두 차례나 걸쳐서 백신 구입비를 우리가 먼저 주장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하고 이런 지적이 이니까 이제는 또 백신의 안정성을 보고 나서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더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. 딴 나라 다 방역하고 나서 하자고 하니까 이 백신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.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불안을 야기해 놓고는 언론과 야당이 오히려 책임을 돌리는 이런 철면피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백신을 좋은 백신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추궁이 되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한 말을 뒤집고 있습니다. 아스트라제네카는 미 FDA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영국이 승인하면 우리나라가 긴급 승인해서라도 쓰겠다고 한 것이 어젠데 이제 와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접종할 이유가 없다. 안정성이 우선이란 이유로 서로 며칠 사이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다급하니까 아마 이런 변명을 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을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 어떻게 며칠 만에 이렇게 말을 바꾸고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까? 3상까지 시험을 마쳐서 미 FDA가 승인을 하고 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백신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먼저 접종하는 이런 마당에 오히려 정부가 조달 못해서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시킨데 더 나아가서 안정성까지 오히려 변명하느라고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